아시겠지만 4억 5천 등록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4억 5천을 법률 담보 형태로 지급했지만 그것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죄 있다고 1천만 원 벌금 확정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에서는 1심, 2심 판결과는 달리 1심, 2심에서는 개인적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개인적 영득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죄를 홍동열 총장 같은 이런 범죄는 화이트 칼라들이 저지르고 있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그런 그 범죄, 우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범죄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딱 총장의 등록금 횡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지만 2년이 된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홍동열 총장의 등록금 횡령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하였다. 대구대학교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교육적 손실을 입었다. 총장의 등록금 횡령 사건에 더하여 법인 자금 70억 원 증발 사건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대구대학교는 부패의 온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유는 즉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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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동규를 비호하여 대구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든 임시사들도 당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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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라!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제 4학년이니까 보니까 취업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밖에서 보기에 대구대학교가 약간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이면은 약간 학우들의 소리도 듣고 대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딱히 와서 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중학생이도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